안녕하세요. 배우법서 관광영어 진행을 맡은 이지선. 저는 블레어입니다. 네, 오늘은 도와주실 수 있어요?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에 대해 배워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다이얼로그 함께 하시죠. Excuse me, would it be possible for you to take a photo of us? Sure. How do you want it? With Songsan Sunrise Peak behind us. Of course. Say cheese. Could you take one more, just in case? Sure. 3, 2, 1, 김치! 네, 먼저 첫 번째 문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xcuse me, would it be possible for you to take a photo of us? 관광지에서 외국인이 사진을 좀 찍어달라고 네. 부탁을 하는 상황인데 would로 문장을 시작하고 있어요. 이 네. would라는 건 어떤 경우에 주로 쓰나요? 주로 해주시는 게 가능할까요? 라는 뜻으로 공손하게 요청할 때 쓸 수 있어요. 네, will you로 시작해도 문장 뜻은 비슷하지만 would를 쓰면 더 공손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will you 해도 되지만 네. Would you? 하면 네. 조금 더 네네. 공손하게 들린다. 그쵸. I see. 그런데 좀 발음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문장을 좀 블레어가 천천히 다시 한번 알려줄 네. 수 있어요? Would it be possible for you to take a photo of us? Would 하고 입을 좀 입술을 동그랗게 앞쪽으로. Would it be? 아, 그러니까 여기를 좀 빨리 하는 것 같네요. Would it be? 이렇게? Yeah, would it be? 이걸 합쳐서. Would it be possible? Would it be possible? 네. Would it be possible? 그러니까 would it be possible plus 의미상의 주어가 오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시면 이 주어가 동사하는 게 가능할까요? 라는 패턴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문장입니다. 네. 네,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Sure. How do you want it? 물론이죠. 어떻게 찍어드릴까요? 여기에는 그닥 뭐 어려운 표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뭐 비슷하게 다르게 바꿔서 쓸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How would you like?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How would you 그런데 like? 여기에도 would가 나오네요. 조금 그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느낌이 공손한가요? How would you like it? 뭐 살짝 공손한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외국인이 with Songsan Sunrise Peak behind us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Behind us. 그렇구나. 그러면 with하고 behind가 쓰였는데 with는 무슨 뜻이죠? with하고. 아, 뭐랑 같이. 네. 아, 그리고 behind는? 뒤에. 그러니까 그래서? 성산 일출봉을 뒤로 찍어서 그렇게 찍어주라. 네, 근데 같이 뒤에 있지만 같이? 아, 같이 나오게 찍어달라.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제주도민들은 부탁을 하면 되게 친절하게 다 찍어주세요. 네. 그럴 때 이 패턴을 기억했다가 꼭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제주도민들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주실 때 자, 웃으세요. 뭐, of course, say cheese.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 뭐, 김치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블레어, 네. 성산 일출봉에 가봤나요? 가봤죠. 오, 진짜? 한 5년 전에 갔다 왔던 것 같은데 되게 무지무지 이뻤습니다. 걸어갔어요? 꼭대기까지? 아니요. 아, 그래서? 그 주변만 가서 사진 찍고 그 맛집 찾아서 맛있는 음식 먹었고 그렇구나. 좋았어요. 저는 네. 거기 걸어서 올라간 다음에 네. 끝까지 몸에 탁 트인 광경을 보면서 좀 힐링하고 땀도 쫙 빼고 오는 길에는 고기국수를 한 그릇 탁 먹으면 진짜 제가 좋아하는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좋았을 텐데요. 네. 그러니까 다음에 분명 꼭 한번 걸어서 그래요. 올라가는 거를 추천합니다. 네. Could you take one more just in case? Could you take One more just in case. 그러니까 just in case라는 거는 네. 뭐 만약을 대비해서 좀 한 번 더 찍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고 문장이 could로 시작했어요. 그쵸. 그런데 could가 조금 전에 나왔던 would하고 단어 모양이 좀 비슷해요. could, would, 뭐 그리고 좀 느낌이 can you 이렇게 물어보는 right, 거하고 좀 다 비슷한 느낌 같아요.
아까 그 will 하고 would도 있듯이 can and could도 있잖아요. 조금 네. 더 공손한 것 같은 네, 느낌.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바뀔 수도 있겠네요. can을 네. 사용해서. 예를 들면 뭐 can you help me? 아, 대신에 could you please help me with this? 조금 더 공손하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장 끝에 나왔던 just in case는 만약을 대비해서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서 이런 뜻이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제주에 있는 재래시장 이름들은 영어로 네.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보기로 해요. 네. 제주의 뭐 역사와 전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재래시장들이 아주 아주 많습니다. 블레어, 한국의 네. 재래시장 좋아해요? 네, 뭐 시장 좋아하죠. 너무 네. 맛있는 음식이 많아서. 오, 그러면은 시장에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간식 중에 하나. 저는 주로 떡볶이나 그 떡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네, 호떡? 그 호떡이나 뭐 그런 거 그렇구나. 되게 좋아합니다. 네. 네, 저도 그래요. 저도 호떡을 좋아합니다. 나중에 한번 호떡을 그래. 또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대표적인 재래시장 이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에서 가장 큰 시장, 동문 재래시장. 동문 traditional market. 네, 그 옆에 보면은 수산시장이 있어요. 동문 수산시장. 그렇죠. 동문 fish market. 제주 민속 오일장. 네, 제주 city traditional five-day market. 세화 오일시장. 세화 five-day market. 서귀포 메일올레시장. 서귀포 메일올레 마켓. 또 있어요, 다른 시장이. 서귀포에 뭐냐면 향토 오일시장 있거든요. 오일시장. 서귀포 5-day village market. 그 다음에는 모슬포 중앙시장. 모슬포 중앙 마켓.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중문 오일시장은요? 중문 5-day market. 블레어, 그런데 네. 오일장 네.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오일. 그러니까 오일, 그러면 뭐 5일 동안 여는 시장인가요? 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정말.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오일장은 5일에 한 번 열리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매 5일에 한 번 열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구나. 제주시는 그러니까 2랑 7로 끝나는 날짜에 열리거든요. 그래서 오. 그럼 계산해 보세요. 며칠 며칠 며칠에 열릴까? 2일, 7일, 12일, 17일 뭐 이렇게. Perfect. 아, 이렇게 되네요? 네, 아. 진짜 신기하죠? 네. 네. 자, 다음에 꼭 같이 가면 네. 제가 블레어가 아까 제일 좋아한다 그랬던 네네. 떡볶이 그리고 호떡. 아, 제가... 지금 너무 배고파요. 네, 생각만 해도. 제가 사줄게요. 아, 알겠습니다.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외국인 친구들에게 혹시 제주의 재래시장을 소개할 기회가 생긴다면 오늘 배운 표현들이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프로그램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s for watching, everybody. Thanks for watching. See you.